할 돌게입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신한 할 돌게고요. 굉장히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간장게장이나 아니면 튀겨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간장게장에 드시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할 돌게가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할 돌게 신한산입니다.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한산 할 돌게만 기다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우입니다. 왕새우고요. 2kg에 2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 할새우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새우가 안 나와요. 미리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나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장 큰 전복이 입고됐고요. 가장 큰 전복 67미가 지금은 가장 큰 전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67미, 78미, 89미, 9미, 10미, 11, 12개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니까 원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신한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한산 육젓이고요. 드셨던 분들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신한산 육젓, 신한산 추젓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신한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요. 싱싱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요. 북새우젓은 무엇이냐? 북새우젓을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갈아서 꼭 김치에 사용해 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새우젓 사용하고 있고요. 멸치액젓도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멸치액젓, 깐날액젓 판매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고등어도 많이 나갑니다.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 딱 맞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특대 부쇄굴비, 부쇄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부쇄굴비는 내장을 제거하고 쪄서 먹습니다. 그래서 드셨던 분들 재구매가 많고 선물용으로 많이 나갑니다.